자, 오늘의 집 외관입니다. 지금 살짝 떨리는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촬영하다가 삼각대가 볼라져가지고 지금 손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테랑답게 크게 많이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자, 주차장은 1열 주차로 공간 널널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가능하고, 오늘의 집은 총 3개 동인데 한 동에 8세대씩 있습니다. 한 층에 그러니까 2세대죠. 뭐 실내는 말할 것도 없고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거리에 아주 인접해 있는 명품 학세권입니다. 자, 우리 집 도보 3분 거리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한 도보 10분 걸어가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명품 학세권. 비봉에서 가장 좋은 위치죠.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진짜 크네. 운동장도 굉장히 넓고요. 뭐 도보 3분 거리에 초등학교 있으니까 우리 자녀분들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좋은 학세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화성 비봉 공공주택 지구, 그거 이제 6600세대 들어올 예정인데, 그게 이제 23년 10월부터 다 입주를 하죠. 곧 입주가 다 들어와서 그쪽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집 여기도 이제 시세 차익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점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당연히 뭐 인프라 좋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가 화성 비봉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자, 지금 뭐 허허벌판이고 뭐 없지요. 23년 10월부터 25년까지 차차 이제 다 들어올 예정이니까 뭐 상가나 인프라나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6600세대입니다. 무려 6600세대. 여기는 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이쁘게 찍어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전실 크기는 요 정도 나오고 바닥은 유광 타일로 시공해 놨어요. 신발장은 총 3칸인데 2칸은 절개 시공해 놨고요, 한 개는 전신 거울로 시공해 놨습니다. 자, 더 들어가 볼게요. 아따, 오늘 밖에 더워라. 아, 덥다 덥다. 와와, 주방이 뭐야. 와, 대박인데. 방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고, 메인 욕실. 그럼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보자. 자, 메인 욕실입니다. 오, 메인 욕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우, 전체 벽면 테라조 타일로 이쁘게 시공해 놨고, 코노장 두 개에다가 해바라기 수전되어 있습니다. 자, 거울 크게 나와 있죠. 영상에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비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메인 욕실도 좋아. 오늘은 바로 주방부터 봐야 되겠다. 오, 이쪽으로도, 아, 텐마보다 진짜 이쁘게 났네, 벽면. 야, 주방 진짜 좋다. D자가 진짜 큰 D자 주방이네. 여기 아일랜드 식탁, 여기다가 식탁 쓰고. 야, 대면형 싱크볼 진짜 좋은데, 요새. 여기도 다 타일이네. 이거 오븐 주는 건가? 오븐 주는 거겠지? 넓은 D자형의 주방입니다. 화이트 상부장에 원목 하부장이 너무 고급스럽네요. 넉넉한 공간의 상판, 대면형 싱크볼, 가스레인지 3구, 냉장고 자리 2대까지 완벽한 주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와, 주방 옆 다용도실 대박인데. 크기는 알파룸보다 큰데 이거? 저 안쪽으로 수전 나와 있으니까. 이야, 여기는 워시타워 두 개를 놔도 됩니다. 두 개를. 굳이 두 개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큰 겁니다. 야, 환기창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와, 여기, 알파룸. 아, 알파룸이란다. 다용도실. 주방 크고, 다용도실 크고. 끝났네. 여기 방, 3번 방. 여기 3번 방 이제. 이렇게까지 집 안을 구석구석 설명하는 플래너는 없었다.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죠? 영상 처음에 소개를 못해서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3번방 강마루에 스카이블루톤 실크 벽지로 시공해놨어요.
향은 동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3번만 크기도 어우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쪽 세로 길이가 2m85, 가로 길이는 2m50입니다. 자녀분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뭐 3인 가구다 하시면 편하게 이쪽을 취미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3번방이 이 정도면 괜찮지, 3번방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쪽이 2번방 이제. 오! 야, 2번방 이거 있으면 좋지, 2번방 이거 있으면 좋아. 자, 2번방입니다. 3번방이랑 어우, 분위기가 조금 틀리죠? 핑크핑크하고.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가 2m40. 3번방보다 작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세로 길이가 3m30 가까이 나옵니다. 그만큼 넓게 잘 나와있는 2번방이고, 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2번방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오, 여기를 우리 자녀분 방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동향이고, 강마루의 실크 벽지 동일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니까 뭐 편하게 가구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2번방. 오, 3번방, 2번방 다 잘 나왔네, 여기. 잘 나왔어. 아, 여기 안방 가는 길에 여기 공간도 또 있네. 여기다가 뭐 따로 뭐 놔둬도 되겠다. 야, 거실도 넓고. 우선 방부터 다 봐야 되겠지. 안방 보자. 정말 큰 사이즈의 안방입니다. 가로 3m40에 세로 3m70 길이가 나오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에 안방 창은 남향입니다. 자, 넓은 안방 공간이 끝이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막 큰 크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 기본 뭐 계절 데일리룩 같은 거는 충분히 보관하실 수가 있거든요. 야, 이런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게 어딥니까? 드레스룸까지 잘 들어가 있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욕실이 있겠죠. 바로 옆에 안방 욕실입니다. 뭐 사이즈 괜찮아요. 1인 샤워는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고, 벽면은 테라조 타일이고 환기창, 그리고 나머지 세면대는 잘 들어 있습니다. 야, 3m70 안방에 드레스룸. 오, 오늘 방들이 다 크게 잘 나왔네. 야, 진짜 거실, 주방 오늘 진짜 부족한 게 없는데. 가격대 2억 중후반대에다가 위치도 비봉해서 좋고. 와, 4m30. 자, 방아랑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여기 4m30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폭뿐만 아니라 이 안쪽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편하게 이쪽에다가 또 추가하실 거 놔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홀 같은 경우는 소파는 한 4인용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트홀도 오, TV 뭐 그냥 100인치 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창이 이쪽도 나와 있고 저쪽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더운 여름날 이 양쪽 창만 열어놔도 바람이 솔솔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현장 에어컨은 3대입니다. 간접조명에 메리등, 다 잘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도 잘 보셨죠? 화성 비봉에 위치한 넓은 사이즈의 신축 빌라입니다. 분양가는 2억 중후반대부터 있고요. 타입별로 조금씩 틀리니까 전화 주셔서 이한 팀장과 같이 집 한번 보시죠. 살기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간편한 생활 인프라 집 바로 앞에 있고, 학세권, 초중고등학교 도보권이며, 앞으로 비봉 개발 구역도 인접한 곳이라 살면서 나중을 바라봐도 좋은 집입니다. 영상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하마TV로 편하게 전화주세요.